297쪽 비과세 양도소득 나오고 있죠. 비과세 양도소득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보니까 파산 신고에 따른 처분 소득, 2번 1세대 1주택, 그에 딸린 토지, 3번 농지의 교환과 분합, 이렇게 세 가지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 1번 파산 신고에 따른 처분 소득은 시험에 거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용은 없는 거고, 제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몇년 전에 한번 파산 선고에 따른 처분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는 과세한다. 틀린 지문. 다 그런 정도만 알면 됩니다. 얘가 비과세라는 사실. 그걸 알면 될 거고. 언제나 문제는 1세대 1주택.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농지의 교환 분합. 얘는 1회부터 아마 18회인가 19회까지는 다 합부도 되지 않다가 2회 연속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또다시 나올 확률은 그만큼 많아 보이지 않은데, 간단한 요건만 보시면 됩니다. 농지의 교환 분합. 간략하게.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서 농지를 교환분합한다. 경작상 필요에 따라서 농지를 상호 교환할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 갑의 농지, 그 옆에도 갑의 농지, 그 옆에도 갑의 농지, 그 옆에도 갑의 농지, 이렇게 갑의 농지가 쭉 이어지고 있다가 갑의 농지가 끝이 나면 그 다음부터 을의 농지, 이런 식으로 보유하고 있고, 아니잖아요. 대부분 촌에 가면 갑의 농지, 을의 농지, 병의 농지, 정의 농지, 또 을의 농지, 갑의 농지, 띄엄띄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작이가 상당히 서로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과 을이 상호 농지를 교환하였다. 자, 이렇게 교환하면 이제 갑의 농지, 여기 을의 농지가 되면서 을의 농지가 요만큼, 갑의 농지가 요만큼, 이렇게 되면 교환하기가 상당히 경작이가 편리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농지를 상호 교환하면 어떻게 하냐니까,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를 교환하면 취득세는 면제, 이렇게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교환을 해봅시다. 자, 갑의 농지는 얼마짜리냐니까, 갑의 농지는 10억 원이고, 을의 농지는 1억 원이고, 자, 을의 농지 1억 원. 10억짜리 농지와 1억짜리 농지를 상호 교환합니까? 이렇게 교환해요? 야, 교환합니다. 우리가 실제 교환이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등가적인 거, 똑같은 내용으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교환하기는 상당히 힘이 든 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교환한 다음 이 사람은 10억짜리 받았으니까 9억의 금전을 지급합니다. 반드시 금전을 수반한 교환, 이것이 거의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약 교환을 하게 되면은 갑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 농지 10억짜리를 주고 실제로 현물로 받은 농지는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전 9억을 받았는데 농지를 교환했다고 해서 비과세,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법은 농지를 상호 교환했을 때 첫째 조건이 교전하고 있죠. 첫째 조건이 상반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고. 차액이 얼마가 나오냐니까, 차액은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일 것. 자, 요 내용 가지고 우리 처음 나왔던, 최초로 나왔던 문제가 요거였습니다. 그 당시 문제가 갑의 농지는 10억 원이고 을의 농지는 얼마인지는 모르겠다. Y원이다. 대신 갑의 농지 가액이 크다고 이렇게 딱 문제를 내고는 다음 중 올바른 내용을 찾아보라는 게 그때 정답이 뭐냐니까 이거였습니다. 10억짜리 농지에다가 Y원 빼면 차액이 나오죠. 갑의 농지 가액이 크다고 했으니까 차액이 얼마나 와야 됩니까? 가액이 큰편 10억 원에 4분의 1, 2억 5천. 요 금액 이하여야 한다. 요렇게 해서 요 부분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요런 것처럼 요놈만 가지고도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지. 자, 이렇게 교환하니까 문제는 이 양반이 요걸 교환한 다음 돌아서서 팔아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왜? 경작상 필요에 따라 교환한 게 아니잖아, 그럼.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이 교환하면은 교환 후 3년 이상은 거주경작해야 됩니다. 3년 이상 구직영자 할 것. 여기 이제 두 번째 요건입니다. 문제는 3년 이상 구직영자 하라고 돼 있는데, 내가 농지를 교환 후한 2년 정도 있다가 이 농지가 수용돼 버리면 당신 왜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는가? 이래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3년 이상 구직영자 갈때 3년 이내에 수용됐다면
3일 이상 구직영장 한 것에 포함시키겠다고 이렇게 말한다. 당연한 얘기죠. 내가 의도적으로 3년을 보유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 자기들이 강제적으로 공용징수 수용해놓고는 왜 보유하지 않았는가 따지면 적반하장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 나왔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3년. 그 다음 여기에 4분의 1 괄호 쳐놓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올바른 것 이렇게 묻는 겁니다. 또다시 물어도 이거밖에 없을 겁니다. 농지의 교환물합은 보실 때도 여기 차액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교환 후 몇 년 이상은 구직영장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또다시 나올 확률은 그래 많아 보이지 않지만 나온다면 얘밖에 없으니까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될 거고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우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실무상에서 농지의 교환분합 이건 거의 뭐 적할 일이 잘 없습니다. 실무상에 필요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기에 문제가 되죠.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하려면 비과세 요건이 있어야죠. 요건 어떤 요건을 갖춰야만 비과세가 되는가 하니까 첫째는 거주자로서 시작합니다. 거주자로서 1세대가 거주자로서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가진 자를 거주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안에 주택을 한 개를 취득해서 해서 뭐 2년 안에나 20년을 가지고 있어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주자의 소유해야 됩니다. 거주자로서 1세대가 시작하죠. 1세대가 우리 1세대 가구와 세대는 다르죠. 가구는 독립된 주소만 있으면 언제나 독립가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인 1가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1인 1세대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세대가 되려면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그럼 부부가 따로따로 주소를 두고 살고 있다? 주소가 따로 있다면 가구수는 2가구입니다. 하지만 세대수는 1세대입니다.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따로 두더라도 이거는 각각 독립세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일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배우자가 있어야만 1세대 이렇게 말하는데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만 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교재 보니까 예외 다음의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이렇게 해서 30세 이상이 되었다든지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배우자가 이혼했다든지 아니면 법이 정하는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다든지 30 미만이라도 이럴 때는 독립세대 인정합니다. 과거에 딱 한 번 지문 나왔어. 딱 한 번. 뭐라고 하냐니까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때는 현재 배우자 없어도 독립세대로 본다. 오케이. 막 그 지문 정도 딱 참고 삼아 딱 한 번 출제가 됐으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것. 어느 시점에 한계입니까? 양도하는 시점에 하나 있으면 됩니다. 양도하는 시점에 현재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돼. 그렇다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렇게 표현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한계를 취득해서 한계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파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내가 집을 두 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한 개는 지난달에 팔았습니다. 지난달에 팔고 남아있는 한 개를 오늘 팝니다. 그럼 오늘 파는 건 파는 시점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비과세상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처럼 파는 시점에 하나 있으면 돼. 그럼 집을 두 개 가지고 있던 사람이 두 개를 오늘 다 팔았습니다. 오늘 다 팔면 1주택의 양도 있습니까? 있다는 거죠. 같은 날에 팔아도 끝에 파는 것은 1주택입니다. 그럼 어느 게 앞인지 어느 게 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은 297쪽 제일 끝에 단 두 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는 당의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주택을 양도한 걸로 보겠다고. 그럼 나는 요놈이 앞에 끝, 요놈이 뒤에 끝 마지막 하면 바로 마지막 게 1주택의 양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다시 요놈 양도하는 이제 국내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국내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돼. 외국의 집을 몇 개를 가지고 있든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외국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은 주택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최근 23회인가 24회 시험 때 국내 주택 한 개와 국외 주택 한 개를 각각 소유하는 1세대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2주택의 양도이므로 비과세상에 해당할 수 없다. 틀린 지문입니다. 외국에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주택의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파는 날 현재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2년 이상 보유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숫자만 본다면 2년 이상 이렇게 하지만 또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지 않도록 보유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몇 년 전만 해도 3년 이상의 보유했습니다. 2년이 아니고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고 또 서울, 분당, 평촌, 삼본, 중동 등등 일산 이런 지역은 3년 이상 보유를 하되 보유하는 기간 중에 또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되고 이런 요건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또 3년 이상 거주하든지 5년 이상 보유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고 많은 과정들이 이제 변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거주하여야 하고 이럴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럼 이런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자, 이런 요건을 다 갖춰도 미등기 아니어야 합니다. 미등기 아닐 것. 앞에 말씀드렸죠. 미등기로 팔면 또 장기 보유 없다, 기본공제 없다, 세율도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 대상이라도 비과세 인정하지 않는다고 감면 대상이라도 감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등기 아니어야만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1세대 1주택 건축물만 비과세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부속 토지도 비과세하거든. 근데 부속 토지에 범위가 있어야지. 만약 부속 토지 범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지. 땅은 수천 평의 땅을 취득한 다음 여기에다가 작은 진짜 오두막집 하나 딱 지어놓고는 다음에 이 땅은 전부 이 오두막집 부속 토지 비과세.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디까지를 요 주택에 해당하는 토지로 볼 건지 그 주택의 부속 토지의 범위가 주택의 정착 면적, 바닥 면적 여기에다가 곱하기 도시지역 안일 때는 5배 도시지역 바뀔 때는 10배 요 범위의 토지까지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되는 부속 토지의 범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에서 멍이 하니까 뒤에 가면 이제 겸용주택 할 때 어디까지 비과세 할 거냐 하면서 토지의 전체 면적이 얼마다? 근데 바닥 면적은 얼마인데? 바로 도시역 아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아, 도시역 아닌지, 바뀐지, 거기에 따라서 주택의 바닥 면적에다가 비율을 곱하여 나오는 곳까지만 부속 토지로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비과세 요건입니다. 그렇다면은 비과세 요건하면 시험은 뭘 내는 거 아니까 시험은 원칙 내는 게 아니지. 물론 따져가면서 1세대에 관한 개념을 묻기도 하고 등등등 하지만 시험은 언제나 예외를 묻습니다. 예외. 예외를 묻게 됩니다. 원래는 1주택에 양도해야 하지만 1주택이 아니고 파는 시점에 현재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파는데도 한 개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지만 보유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미등기 아니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각각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 예외 규정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298쪽 보니까 양가로 3번에 1세대 2주택 중 비과세 대상. 그게 바로 1주택의 양도일 끝 그것의 예외가 됩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 대상이 됨이 원칙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1주택의 양도가 아님에도 이를 1주택의 양도로 본다. 또한 기간 요건과까지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자, 여기 이제 예외가 나와. 요놈. 요것의 원칙은 분명히 1주택의 양도일 것. 1주택의 양도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외는
1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현재 두 개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를 팔 때도 이를 1주택의 양도로 보아서 비과세를 적용하겠다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교재 보니까 1번 거주 이전을 위한 것, 2번 상속, 3번 혼인, 3번 혼인, 그 다음 보니까 4번 빠지고 5번 지정문화재, 6번 농어촌주택 나와 있는데 꼭 3번 혼인 위에 보니까 기역, 니어 나오고 디귿 나오죠. 디귿부터가 그 부분이 별도 교재입니다. 디귿, 니어, 미음이 직계 존속의 동거복량을 위하여 세대를 합쳐 1세대주택이 된 경우 그 이야기입니다. 영어 내용을 보니까 예외 이런 겁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첫째, 거주 이전에 관한 것, 자, 거주 이전을 위한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1세대 2주택. 그 다음 두 번째, 노모 복량을 위해서, 직계 존속의 동거 복량을 위해서, 자, 노부모를 동거 복량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쳐서 1세대가 2주택 되었을 때, 혼인으로 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 요 놈은 요건이 같기 때문에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3번. 3번은 마지막, 3번이 이제 뭐, 중요령을 치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데, 3번 농어촌주택이라는 거, 농어촌주택. 농어촌주택 특례 관한 1세대주택. 요런 것이 시험 지문에 대부분 많이 언급되는 거고, 요거 말고 가끔 보인다면 이런 거. 지방주택의 특례. 지방주택 취득에 따른 1세대 2주택, 상속에 의한 1세대 2주택, 농어촌 문화재주택에 따른 1세대 2주택, 그도 아니면 문화주택, 장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에 의한 1세대 2주택, 조합원 입주권에 따른 1세대 주택,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시험에 사실 세부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1번, 2번, 3번, 그리고 굳이 한다면 4번 지방주택 특례, 이런 것까지가 시험 지문에 언급되는 부분들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거주 이전하는 거 가장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기존의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한 개 소유하고 있다. 이 집 팔고 다른 집 취득하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파는 날 현재 하나밖에 없고 2년 이상 보유가 되었고 한다면 비과세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팔기 전에 다른 집을 하나 취득했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럼 다음에 어느 집을 팔든 파는 날 현재 주택 두 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요날부터 종전에 있던 집을 몇 년 안에 파냐고 3년 안에 양도한다면, 3년 안에 판다면 요 집은 비록 파는 시점에 두 개 중에 한 개라 하더라도 이를 1주택의 양도 이렇게 인정합니다. 물론 우리 법에는 새로운 집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그런 요건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 틀은 여러분 머릿속에 이사를 가기 위해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집을 샀다면 새로운 집은 종전집, 새로운 집을 사고 종전집을 3년 안에 팔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새로운 집을 취득하면 2년 안에 종전집을 팔아 이렇게 했는데 지금 3년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꽤 있습니다.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처분되어도 인정하는 것도 있고 5년 안에 처분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아마 일반적으로 내가 본사, 서울 본사에 있다가 지방으로 발령받게 되었다. 그런 내가 조금 긴데 본사 자체가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었다든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됐다든지 이럴 때 회사 자체가 지방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전지 지방의 주택을 취득했다면 수도권에 대한 집은 5년 안에 팔면 되고 뭐 등등 이런 내용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은 일단 요 내용이고 그럼 2번 볼게요. 2번
노부모를 동거복양하려고 어른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자녀도 1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각각 1주택씩을 가지고 있는 그 세대가 세대 합쳤습니다. 합가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쳤습니다. 왜? 어른 모시고 살겠다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모시고 살겠다고 이렇게 세대 합치니까 졸지에 1세대가 2주택이 되면서, 당신, 과세. 이게 문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이런 연세 많으신 분들에 대한 부분을 전혀 가출할 수 있는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이 어른을 모시고 살면서 함께 살겠다는데 불이익을 준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 우리 법은 이럴 때는 세대합한 날부터 5년 안에만 어느 것이든 먼저 팔면 그냥 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그래. 총각이 집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득금우리 처자도 집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처자 총각이 각각 1주택씩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번에 혼인함으로써 동일 세대, 1세대가 되면서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요두 가지는 세대합한 날, 혼인한 날, 요 날부터 어느 것이든 5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요 주택은 1주택의 양도로 봅니다. 몇년 안에 팔면 되죠? 몇년 안에? 5년 안에. 어느 걸 먼저 팔아야 됩니까? 어느 것이든 그냥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주택의 양도. 얘는 종합부동산세 할때 1세대 2주택 그럴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이라는 특례가 있는데, 그때 노부모 봉양. 혼인에 의해서 1세대가 2주택이 됐을 때는 5년간은 각각의 세대로 보고 5년 동안은 따로따로 1세대 주택 특례 적용을 인정합니다. 이런 것처럼 종합부동산세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양도소득세 문제로 나오기도 하니까 이 내용들은 푸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 농어촌 주택 특례 나오고 있죠. 농어촌 주택. 농어촌이 어디입니까? 농어촌. 일단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고 해당 사항 없습니다. 군 지역의 읍면 등등등 이런 걸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농어촌 주택 특례라는 게 뭐냐니까, 내가 그냥 일반 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농어촌 주택 또 하나 있고 무조건 특례 혜택 이래 되지는 않습니다. 요 농어촌 주택을 어떻게 하여 취득하게 되었는가 하니까, 첫째는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입니다.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 촌집 하나 상속받았습니다. 전제는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다는 것. 그다음 두 번째, 이농주택. 농어촌을 떠나면서 남겨둔 주택입니다. 이농, 농어촌을 떠나면서 남겨둔 주택. 역시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런 집입니다. 일단 두 가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집과 각각 일반 주택을 한 개씩 소유하고 있다. 쉽게 볼까요? 나 요번에 농어촌 떠납니다. 촌에 살다가 왜 떠나는가 하니까 사유야 많겠죠. 자녀 교육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니까. 근데 농어촌을 떠나면서 이 집을 팔지 않고서 새로운 집을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특례가 인정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특례가 인정 안 되면 1번, 기존의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종전집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사면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종전집을 팔아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집을 취득하면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촌집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왜안 팝니까? 안 팔고 놔두고 떠나는 거야. 왜? 돌아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교육 문제 등으로 인하여 내가 떠나고 있지만 나 다음에 돌아와서 이 촌에 살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데 안 돼, 팔아. 이래 말하면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막아버리자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얘도 똑같아. 돌아가신 분이 촌에 오래 사셨습니다. 5년 이상의 말의 의미가 오랜 기간 동안 사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촌에 오래 사셨다? 그럼 자제분도
원래 근본은 농어촌 출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 저도 원래 근본은 농어촌 출신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금강산도 있지만 좀 더 되면 이제 다 애들 엄마도 퇴직하고 등등하고 나면 촌에 가서 살려는 마음 실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촌집은 있지만 요거 비워뒀어. 우리 집도 지금 비우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비워뒀어. 왜? 가끔 가서 관리는 하지만 왜 비웠는가? 다음에 돌아가서 살려고. 근데 안 돼. 팔아. 이래 말하면 돌아올 수 여지를 막아버리자. 역시 이런 말밖에 안 되거든. 우리 법은 요 두 가지는 이 집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 이농주택 없는 걸로 봅니다. 없는 걸로 치고 그냥 이 집은 그냥 팔면 1주택의 양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반복 가능합니다. 이 집 팔고 또 일반 주택 사고 또 팔고 계속 반복하더라도 언제나 앞 집은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얘는 문제 내는 건 요거밖에 없어. 돌아가신 분이 5년 이상, 이동인이 5년 이상, 요 요건밖에 없습니다. 단 농어촌 주택에 문제가 나올 때는 귀농 주택, 요게 문제가 되지. 나는 현재 서울에 일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여기에 살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에 귀농하려고 귀농을 전제로 농어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귀농을 전제로 취득했다. 그럼 또 거꾸로 봅시다. 기존의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새로운 집을 취득하면 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종전집을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귀농한 이후에 처분하면 됩니다. 귀농을 해서 귀농하여 막상 가보니까 생각보다 농사짓고 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 상당히 힘들더라는 거지. 그냥 밖에 쳐다볼 때는 뭐 복합에 나와서 밖에 술 마시다가 뭐 일하다가 중간에 막걸리 마시기도 하고 야씨 유토피아구나 저게. 막상 가보면 안 그렇습니다. 술 왜 마시는지 알겠더라니까 가면 진통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힘들어서 들어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나오는 순간 앞에 비과세 등을 추징합니다. 적어도 3년 이상은 거주경작을 해야 됩니다. 앞에 뭐뜩 3년 이상 거주경작 보신 적 있죠? 앞에 농지의 교환불허. 대한민국 세법은 농지에 관한 부분은 내가 영농 등을 하겠다고 교환하거나 취득하거나 하면 농지는 기본이 최저가 3년 이상 거주경작. 그게 기본 요건입니다. 여기도 3년 이상 거주경작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에 이제 나오면 귀농주택의 내용들. 적어도 농사진다면 농지 면적은 일정 이상이 되고 고가주택은 아니어야 하고 등등 이런 귀농주택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아마 시험에 나온다면 귀농주택의 요건 이런 것들이 될 거고 뭐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는 않지만 혹여나 나온다면 이런 내용들이 될 거라는 거지. 그 다음 네 번째 지방주택까지 한번 볼게요. 지방주택. 그런 겁니다. 일반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지방주택을 하나 취득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 왜 취득했는가? 투기적인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 당연히 인정 안 됩니다. 이게 요 내용이 처음 신설됐을 때 현재 지방에 있는 주택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미분양이 엄청 많아서 뭐 모 지방에는 미분양 주택만 해도 뭐 2만 몇 채가 된다는 등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가급적이면 지방 주택을 좀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에서 나왔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투기적인 목적은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지방 주택이 어떤 목적이냐니까 취약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전근 등에 의한 근무상의 형편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하는 것 이런 등으로 인해서 지방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애가 뭐 부산에 있는 대학을 울산에 있는 대학을 전남에 있는 대학을 이렇게 가게 돼서 취약함으로써 지방주택을 하나 취득하게 주었다. 질병의 요양치를 위해서 지방으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집을 하나 취득을 했다. 불이익을 크게 주지 않을 테니까 혜택 줄 테니까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이런 거 내지 않아도 되니까 사두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주택을 취득하게 된 사유가 소멸돼서 이런 사유가 소멸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 이제 뭐 취업을 하면서 이 지방을 떠나게 되었다. 요양치료가 끝이 나서 지방을 떠나게 되었다.
지방에 있다가 본사로 발령받아 수도권으로 옮기게 되었다,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 그럼 이 집을 취득하게 된 사유가 소멸됐잖아. 소멸되면 이 집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법이 생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지방주택 경기가 또 살기 시작하는 거야. 이 집 팔기 싫거든. 수도권에 집은 잘 오르지 않는데 지방주택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팔면 안 됩니까? 일반주택? 이런 말들이 많아서 지금은 요 사유가 소멸되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년 안에 일반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를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주거이전에 관한 것, 노모혼인에 관한 것, 그리고 지방주택에 관한 것, 그리고 농어촌주택에 관한 것. 요 네 가지가 언제까지 팔아야 되는가, 무엇을 팔아야 되는가, 이런 것이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1주택의 양도일 것에 예외 요 문제 나오면 거의 막 95%는 요 네 가지에서 정답이 나오고 네 가지의 지문이 가장 대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요 네 가지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거고, 그 1주택의 양도라 하더라도 비과세가 되려면 여기 양도하는 이제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겠죠. 그렇죠?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2년 이상 보유 거기에 관한 예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원칙은 2년 이상 보유할 것. 하지만 예외적으로 2년 미만의 보유라 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 뭐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첫째, 뭐 교재 순서와 상관없이 첫째 수용됐을 때. 그렇죠? 수용되는 겁니다. 그 2년에 보니까 예외 2년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전부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 매수, 수용,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수용됐잖아. 내가 팔고 싶어 파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강제로 공용 징수한 상태에서 왜 2년 보유하지 않는가? 역시 따지는 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단 수용이 되었다면 2년 미만 보유라 하더라도 보유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서 비과세를 인정을 해줍니다. 요거는 실제 시험 지문 나올 확률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다만 이제 이위원회 보니까 과로에 사업인정 고실 전에 취득한 주택 및 부수 토지에 한해서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 상식이야. 그 말이 뭐냐니까 수용된다고 고시가 되고 난 이후에 취득하는 사람은 2년을 보유할 수 없을 거라는 알며 취득하는 사람이거든. 그런 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집을 취득했는데 그 이후에 수용된 거지. 수용된다는 사실이 이미 공고가 되고 고시가 되고 이후에 취득하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보통 시험이 이제 나머지 네 가지. 2번 보니까 건설 임대주택 특례.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해외 이주, 이민 갑니다. 네 번째, 1년 이상 국외 거주, 1년 이상의 국외 거주. 그 다음 다섯 번째,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무엇 때문에 파는가 하니까 요 주택을 취약 때문에, 질병 때문에, 봤던 내용 같았죠? 근무상의 형편 때문에 역시 말 쉽게 불가피한 사유로 이런 겁니다. 형편 등으로 양도하고서 어디로 가는가?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지금까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뭐냐니까 5번이었습니다. 5번이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3, 4번 쪽으로 많이 바뀐 핀들이고 아마 다음에 낸다면 2번 건설임대특례 요놈이 나올 확률이 제일 많아 보입니다. 하나하나 5번부터 볼게요. 1년 이상을 거주하던 주택을 이래 말하죠. 요걸 최근 몇 년 전에 6개월간 거주하던 틀렸다 정답 이렇게 삼은 적도 있습니다. 또 1년 이상 보유하던 주택을 이래 적어서 또 틀렸다 정답. 단순히 보유하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어떤 의미냐니까 1년 이상을 살고 있는 집인데 요 집에서는
도저히 통학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로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을 의미하겠지, 그렇죠?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뺑뺑이 돌리거든. 물론 막 국제중학교 이런 경우가 가끔 진짜 희귀하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일반 중학교 뺑뺑이 갑니다.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 과학고등학교라든지 뭐 원주로 간다, 민사고 간다든지 아니면 실업계 고등학교로 예술계 고등학교처럼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도저히 통학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로 학교를 갈 수도 있다는 거지. 또 살고 있는 집에서는 요양치료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장기간 요양을 위해서 살고 있는 집에서는 통근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만큼 발령을 받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상의 형편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상 형편 이거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근무상 형편 이런 사유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그것이 가능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시험은 뭐요 1년 이상 요걸 고쳐 정답 삼은 적도 있고 거주 요걸 보유라고 적어서 틀리게 한 적도 있고 사업상 형편을 적어서 틀린 지문 낸 적도 있고 하니까 일단 아 1년 이상을 살고 있던 집을 이런 사유로 인하여 팔고 그것이 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3번, 4번은 양도소득세 피하려고 이민 가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죠? 내가 집을 취득했는데, 한 1년 5개월쯤 된 상태에서 이민을 가게 되어서. 에이, 내가 이민 가고 싶다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신청하면 맞벌이가 들러 갑니까? 아니거든, 그렇죠? 우리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민에 관한 신청을 하면 일단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상적인 내용으로 활동을 할수 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은 하나하나 다 검사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뭐 점수도 있더라고. 학력이 얼마가 되면 플러스 몇 점, 뭐 월 소득이 얼마나 플러스 몇점 등등등 점수가 돼서 그 점수 몇점 이상 되어야 일단 받아주고 등등이 있던데 투자임이랑 상관없어. 내가 수십억을 가지고 있다, 수백을 가지고 있다, 뭐 미국에 캐나다 투자하겠다. 투자임의는 그냥 웬만하면 빨리 받아줍니다. 그게 아니라 일반적 이민은 신청하면 차일피일 미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지금 뭐 사촌 동생도 부산에서 목욕탕을 하고 있었는데 얘 캐나다 이민 가려고 신청했다가 4년, 5년 지나도 연락이 없어가지고 결국 포기하고 치워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언제 갈지 모르거든. 집에 사놓고 살고 있다가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돼서 1년 6개월 만에 이민 가게 되었다. 당신 2년 보유 안 했구나. 과세.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또 1년 이상 장기간 외국에 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상사 주재원으로 교환 교수로 아니면 학교 대학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밟으러 간다든지 특파원 간다든지 이럴 때 장기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집을 보유할 수 없다 처분하고자 한다 요두 가지는 여러분이 해외 국외 요런 말 나오면 출국 후에 2년 안에 처분하면 된다고 2년 내 양도한다면 비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고원의 용이 2년이 되지 않아도 출국하면 반드시 2년 안에 양도할 것 요걸 전제로 깔아서 요걸 비과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얘는 나올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이게 6개월간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까지는 요놈만을 내고 있고 건설 임대주택의 특례 이런 겁니다. 타인의 집에 임대 들어가는 거 임차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건설 임대주택이라는 거뭐 주공에서 임대주택 하고 있다. 부영에서 등등등 임대주택 하고 있습니다. 건설 임대주택에 임차 들어가서 자 임차 들어갔다. 보통 우리 임대기간 몇 년입니까? 임대기간 뭐 2년 임대도 있고 5년 임대도 있고 뭐 10년 임대, 20년 임대, 50년 임대, 영구 임대 등등 있죠. 임차 들어가서 쭉 살고 있다가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우선 분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분양받아 취득을 했어. 그렇게 취득한 다음 타인에게 팔았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하려면 취득일부터 양도일, 요 사이에 2년 이상 보유. 이게 원래 원칙이거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경우는
임대 사업에 관한 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의 임차일 요날부터 고주택의 양도일 요 사이에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비록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의 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아도 요거는 비과세는 1주택 인정합니다. 요 문제 출제하면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취득일까지 이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기간이 이래가지 않도록, 반드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 된다면 세 가지입니다. 얘는 나온다면 언제로부터 언제까지 무슨 기간이, 그 세 가지를 묻기 때문에 요걸 보셔야 돼요. 얘는 참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험 지문에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단한 번도 틀리는 걸로 해서 정답 삼은 적 없어. 지금 그 정답은 3, 4, 5번. 예를 냈는데 아마 2번 같은 경우도 언제든지 내용을 바꿔서 정답으로 삼을 확률이 참 많은 부분이니까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있죠? 옛날에는 시험이 요놈 1주택의 양도일 것요 부분에 관한 내용이 시험의 주된 내용인데, 지금은 예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건너와 있는 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둘다 물론 보긴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다가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내용을 푸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 300쪽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300쪽에 농어촌 주택의 요건, 실수요 목적에 따른 지방주택 하면서 앞에 또 요거 지방주택, 농어주택 요건, 지금 편집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편집이. 요놈 원래 1주택의 양도일 것, 요놈의 예외입니다. 그 농어촌 주택, 300쪽에 나와 있는 농어촌 주택의 요건, 실수요 목적에 따른 지방주택, 그다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얘들은 여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1주택의 양도일 것, 요 내용이니까, 요까지가 1주택의 양도이고, 299쪽에 나와 있는 4번, 2년 이상 보유, 거기에 따른 예외의 기역, 리언, 디귿, 리얼, 미음. 얘는 이제 2년 이상 보유의 예외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비과세권 다 갖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까지 이루어서 비과세권 다 갖췄어. 자, 그러면 비과세권을 다 갖추면 비과세 하면 되잖아. 그렇죠? 비과세권 갖추면 비과세 하면 되지. 그런데 이런 비과세권을 다 갖추긴 했는데, 이것이 겸용주택이면 어떻게 할까요? 겸용주택이면. 고가주택이면 어떻게 할까? 겸용주택은 주거하는 용도가 함께 겸하여서 사용되고 있는 주택. 이를 겸용주택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취득세 겸용주택, 재산세 겸용주택 등등 나오는데, 우리 겸용주택은 양도소득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소득세, 양도소득이든 아니면 뒤에 주택의 임대에 따른 임대소득이든 소득세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부가가치세 내에도 요 내용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업을 하실 때, 실무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겸용주택 이런 거 아셔야 됩니다. 왜? 하나가 2층 집인데 밑에는 상가 점포, 위에는 주택으로 된집 상당히 많이 있거든. 아니면 3층, 4층 정도의 집인데 1, 2, 3층은 상가 점포 등으로, 꼭대기층은 자기 주거용으로,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 그럴 때 이걸 사고 팔거나 할때 우리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가지고도 내가 4층 건물 가지고 있다, 타인에게 다 임대했다, 주택의 임대는 면세 대상입니다. 그럼 건물 가운데 일부는 상업직이고 일부는 주거용이다, 어느 만큼을 주거용으로 볼 건지 알아야 부가세 면세를 적용하거나 할 거거든. 팔아도 주택의 공급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판매 공급은 면세 대상입니다. 그럼 4층짜리 팔았을 때 꼭대기층이 주택이다, 어느 만큼이 주택인가 알아야 면세를 할 건지 과세할 건지 판단을 할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 실무상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내용도 꽤 많이 쓰입니다. 우리 법은
이럴 때 이 겸용 주택은 주거용의 면적이 주거하는 용도 이외 용도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클 때는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자,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죠? 지금 전제가 뭐였습니까? 전제는 비과세요건을 다 갖췄다는 걸 전제로 깔고 이야기합니다.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췄다? 전제를 깔고 그럼 전부 주택이다? 전부 비과세하면 되지. 전부 비과세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혹시나 주택의 부수 토지를 이야기할 때 주택 바닥 면적의 5배, 도시역 밖은 10배,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아닌지 고령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지. 이건 전부 비과세입니다. 그럼 시험은 이해 안 돼. 시험은 뭐냅니까? 밑에 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주거하는 용도보다 적거나 같다. 같다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겸용주택이 정확히 절반 절반, 주거용이 딱 절반, 50% 이상 딱 절반일 때는 전부가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와 부가세는 주거용의 면적이 아닌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주택이거든. 지금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는 걸 전제로 깔고 하거든. 그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비과세. 주거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과세. 이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생각보다 그냥 문자로 글자로 나와서 나오는 문제도 종종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숫자로 문제를 냈습니다. 건축물 연면적이 전체 면적이 얼마고 그 가운데 주거용은 얼마며 상업용이 얼마다 대지 면적은 얼마인데 그 가운데 비과세 또는 과세되는 부분을 구분해보라는 문제 작년에 출제를 했습니다. 5회 시험 때 한번 내고 난 뒤 단 한 번도 숫자 되지 않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또 냈습니다. 아마 지금은 또다시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분 자체는 할 줄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고가주택 우리 1세대 1주택의 마지막 내용 고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저가냐 고가냐 가액만 따집니다. 취득세는 있죠. 우리 취득세는 취득세 사치성 재산의 고급주택 고급주택은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단독이라면 건물 연면적 331 대면적 662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다 따집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단독이냐 공동이냐 면적이 얼마 되는가 아무 필요 없이 저가냐 고가냐 가액만을 따지고 있습니다. 양도한 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9억 원이 초과되는 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는 조건 다 갖췄는데 9억이 초과된다? 9억이 초과되면 전부 과세해야겠다? 이건 아니거든. 그럼 어떡하자고? 9억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해주지만 9억이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딱 9억 원. 요 놈까지는 일반 주택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비과세하고 9억이 초과되는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바로 고가주택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과세하겠다고 하는 거지. 그리고 혹시 시험에 딱 한 번 나와서 숫자 낸 것. 딱 한 번 양도가액이 얼마며 필요비가 얼마다 고가주택의 차이가 얼마인지 계산해보라는 문제 나오는데 혹시나 그런 문제 나오면 양도가액 자 양도한 금액 가운데서 9억 원까지는 비과세고 9억을 초과되는 부분은 과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가액이 나오면 9억 원과 9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딱 금액을 나눠보세요. 금액을. 14회 때 문제, 14회 기출 문제가 양도가액이 12억이다. 양도가액이 12억이고 전체 필요경비
요금액이 8억이었다. 그 양도 차익은 당연히 빼면 4억 나오죠. 양도 차익은 4억이다. 요 가운데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을 구해보라는 것. 요게 바로 14회 때 문제였습니다. 우리 양도 차익 4억 전체를 다 과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 4억은 요 부분. 일반주택 부분을 통하여 발생된 차익도 있고 고가주택 부분을 통하여 발생된 차익도 있거든. 우리가 과세하고자 하는 것은 고가주택을 통하여 발생된 차익 이 부분을 과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비율만 정해놓으면 되지. 양도가액 12억 가운데 얼마까지가 비과세였습니까? 그쵸, 9억. 9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여기까지는 비과세거든. 그럼 나머지 9억을 초과하는 부분 3억. 요 부분이 과세가 되는 부분입니다. 금액을 딱 나눈 다음 비율을 정해봐. 12억 가운데 9, 12분의 9, 4분의 3. 12억 가운데 3억, 4분의 1.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과세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딱 비율 적어놓으면 차익이 나와요. 차익을 그대로 4분의 1, 1억. 이게 바로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입니다. 공식, 밑에 나오지만 공식 외우고 있는 분 진짜 신기합니다. 공식을 왜 외웁니까? 쉴 데 없이 공식을 왜 외워? 우리 법은 공식이 나옵니다.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이렇게 구한 것이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이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럼 공식대로 해봐. 양도 차익 4억 나왔다. 양도가액 12억이다. 분의 양도가액 빼기 9억 하면 3억 나오잖아. 12분의 3, 4분의 1. 이 뜻입니다. 이걸 공식 외우는 게 아니거든. 혹시나 고가주택의 계산의 문제가 나오면 양도가액을 9억 원과 9억을 초과되는 금액으로 딱 금액을 나눈 다음 그 금액대로 비율을 정해놓고 차익을 비율대로만 나눠버리면 그게 바로 고가주택의 산 차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까지가 우리 1세대 1주택 부분입니다. 잠시 후에 남아있는 나머지 내용 비과세, 감면 적용의 배제 그리고 부가와 징수 남은 내용 간단히 살펴보고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